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 중단 같은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축했던 석유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 부담이 크다는 건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주기도 하죠. 원자재 상승 얼마나 지속될지 알아봅니다. 김소현 대신증권 리서치본부 원자재 전략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원유 가격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원유를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원자재 지수를 볼 수 있는 CRB 네.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한 235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네. 연초 대비로 했을 때는 40%. 연초에 40%. 네. 상승을 한 거고 이제 네. 원자재 섹터별로 보았을 때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 쪽. 가격 상승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의 조정이 이제 보이긴 했지만은 예. 지금 배럴당 이제 76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 연초 대비 60% 올라간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에너지 대란의 원인이 됐었던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연초 대비로 했을 때는 80%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기업들은 이게 이 구리를 많이 쓰는데 이런 비철금속은 어떻습니까?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로 했을 때 한 20%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예. 톤당으로 봤을 때는 한 9,600달러. 정도 그래요? 선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연초 대비로 했을 때도 아니 이제 최근에 조정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개인들은 또 이 금값, 네. 귀금속에 관심이 많은데 금값은 어때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스당 이제 1,80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 연초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7% 수준을 기록을 해서 지금 예. 약간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원유, 에너지, 귀금속, 비철금속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우선 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게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미국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와 함께 좀 풀자. 원유 가격 네. 안정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뭐 한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를 쓰는 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다 예. 보니까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가격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기관에 따라서 지금 측정하는 그런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갤런당 한 4달러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대선이 이제 또 다가오고 이제 뭐 선거가 있다 보니까는 가솔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전략 비축유를 이제 방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략 비축유를 풀면 뭐 미국과 다른 일부 나라들이 함께 푼다면 원유 가격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하셨죠 조금 지금 조정되는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승세가 조금 멈췄다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전략 비축유를 이제 방출하게 된다면은 이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조금 단기적인 수준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에 그칠 것이다. 네. 네. 왜 그런가요? 우선은 이제 전략 비축유가 얼마만큼 많이 방출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긴 한데 우선 과거에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던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은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유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단기적인 영향력이 이제 그쳤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은 지금 중요하게 가장 봐야 될 점은 아무래도 네. 이제 원유의 그런 기본적인 시장의 펀더멘털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예. 지금 원유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수요는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경제 활동
정도 제기가 되고 이제 뭐 해외 여행도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 측을 지금 살펴보면은 이제 OPEC 플러스는 이제 공급량을 조금씩 한 달에 40만 배럴씩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셸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공급처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가 올라오는데 공급이 이제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이제 좀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면 OPEC 플러스 뭐 한 달에 40만 배씩 늘리고는 있다고 하지만 유가가 떨어질까 봐서 조금 반발하거나 뭐 그럴 움직임도 좀 있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OPE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유가를 원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그 재정 수지의 마련을 이제 원유의 수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는 작년에 뭐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던 사태가 있었고 또 감산도 하다 보니까는 그만큼의 재정 수지를 이제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IMF라든지 뭐 수치를 보면은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한 2019년 말 정도 수준까지밖에 지금 재정 수지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OPEC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유가를 유지를 하면서 공급량을 늘리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그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비축유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산 공급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요즘 뭐 글로벌 이 공급망 병목 현상 네. 이런 게 이제 많이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은 어떻습니까?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희는 우선은 내년도 상반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공급망 병목 현상도 결국에는 또 에너지 위기랑 같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BDI 지수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하지만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좀 이제 언제 잡히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내년도 한 1, 4분기가 고점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유가랑 관련해서 뭐 천연가스랑 석탄 가격도 같이 올라갔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수요도 이제 올라온 상황은 맞지만은 계절적으로 지금 이제 난방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계절적인 수요가 이제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 이제 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의 사태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1, 4분기 정도가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고점에 네.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네. 원자재 그중에서 이제 금값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1년 전에 비하면 7%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박스권에 있다 그러는데 이게 뭐 수요 공급 요인으로 볼 때는 그러면 조금은 지금은 떨어지는 이렇게 추세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반등을 보였다가 이제 파월 연준이 이제 재임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잡겠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조금 좀 빠지면서 좀 같이 조정을 보였던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내년도 1, 4분기까지 저는 병목 현상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 가격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지금 시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현재 시세와 같은 전망 가격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지금 그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온스당 $1,800를 이제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금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제 30만 원 수준으로 이제
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어서 한 돈에 30만 원. 네, 한돈에 네. 3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금 가격이 이제 역사적 고점이었던 2050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은 네. 지금 제시하고 있는 레인지는 국제 금 가격 기준으로 1650에서 1950달러를 이제 레인지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투기적 자금 유입 을 보았을 때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금 가격이 얼마만큼 이제 상승할 것인지를 베팅하는 데이터가 이제 투기적 자금 추이가 있는데 투기적 자금 추이요? 네. 네. 그 추이도 보았을 때는 지금 6주 연속 그 유입세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금 가격 추가 상승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투기적 자금이 6주 연속 늘고 있다. 네. 국제적으로. 그러면 이 개인들이 금을 사려면 뭐 동네 금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좀 믿음도 조금 떨어지고 뭐 수수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좀 전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네. 추천드리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거래소에서의 그 금 현물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골드 뱅킹을 증권 계좌에서 이제 골드 뱅킹을 열어서 골드 계좌를 열어서 이제 한국 거래소에 그 금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증권 계좌 내에서요. 네.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ETF를 이제 네, 이용해서 예. 투자를 하는 방법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요즘 뭐 ETF가 인기니까 네. 그러니까 금 ETF를 많이들 좀 투자자들이 좀 사고 있나요, 지금? 지금도 이제 금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ETF 금 보유량이라고 해서 이제 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네. 금 가격이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지금 ETF가 가지고 있는 금은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과 있는데 네. 이제 뭐 ETF 내에서도 이제 금 현물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금 현물을 갖고 있는 ETF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금광 기업을 담고 있는 ETF도 네, 네. 있다 네. 보니까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만 캐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또 그 각 기업의 그런 뭐 그 캐시플로우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금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금 현물을 담고 있는 ETF를 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광 기업은 다른 변수도 있을 테니까 네. 금 현물을 담고 있는 ETF를 좀 추천하신다 그런 얘기네요. 네. 뭐 금에 대한 투자는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자재 시장 내년 상반기 고점이다. 자 원자재 투자하고 싶은 분들 지금 투자할 만한 상황인지 네.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원자재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시계열을 조금 나눠서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 권고를 드리고 있는 어떡해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네. 원자재 내에서 이제 귀금속, 농산물 쪽을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철금속 쪽에 대한 투자를 조금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철금속 투자는 왜 그런가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이전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 기술에 필요한 뭐 구리, 알루미늄, 니켈 그리고 등등의 그런 금속들이 더 이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조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철금속을 왜 지금 당장 담는 것에 대해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은 이유는 조금 중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이제 광산 중심으로 지금 공급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공급 차질이 완화가 되면서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는 조금 내년도에는 하방에 대해서 이제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귀금속과 농산물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본다면 이제 비철금속도 추천하신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귀금속 그리고 원자재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김소현 대신증권 리서치본부 원자재 전략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